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그런 생각 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카톡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아요. 짧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보라고 하면서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전체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중에 하나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 후에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막막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여러분 나올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어요. 비록 나의 죄악과 나의 게으름과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한참 동안 신앙생활 놓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대체로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거나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억지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 이별, 실패, 슬픔 속에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고 그때 그 따뜻했던 채플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는 말씀도 나와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신앙 고백이죠. 과거에 했던 나의 신앙 고백이 지금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규칙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규칙과 형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유명한 시편 51편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까 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교회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하면서 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상한 심령이 뭘까? 상한 심령, 이게 부서진 마음이거든요. 부서진 마음. 그럼 부서진 마음이라면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부수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맞아서 부서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맞아서 부서진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 죄를 지었을 때는 뭐가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쿵 치셨을 때, 말씀의 마음이 부서졌을 때 통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부서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떠한 화려한 예배 헌신보다 말씀에 부서지는 마음,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찔림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아가 꺾인 사람이에요. 말씀에 맞아서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기준이 꺾여진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일 많이 하고 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믿을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말씀으로 마음이 말씀에 꽉 맞아서 꺾여야 돼요. 말씀으로 마음이 꺾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나의 실력, 나의 경건의 모습, 나의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무슨 힘으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의 경책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위로로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가 있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 시간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영혼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상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꺾여져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